밖에 버프를 넣어줄 수가 없다. 지금 그게 팩트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도구를 싹 쓸어 담고 있겠죠. 플레이할 때. 그렇게 건설 버프를 넣어줄 수 있다면. 근데 그런 얘기 얼핏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거 정설로서 얘기가 돌고 있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는 있었지. 뭐그 안에다가 뭐 넣어주면 뭐 어떤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얘기는 있긴 있었거든요. 아, 이거 하이랜더 방패 좋아 보인다. 화장간 오더. 있다. 14만원짜리. 그 전에 숯좀 만들자. 14만원짜리 양손포람 얘가 원하는 게 찌르기랑 휘두르기가 다 있어야 되고. 찌르기, 휘두르기, 양손 한 손. 혹시 불줄을 원하는 걸까? 관통 데미지도 원하죠. 찌르기 관통 데미지랑 휘두르기 피해량, 배기 피해량. 관통 데미지. 이거는 관통 데미지가 있는데 찌르기밖에. 이거는 찌르기랑 휘두르기 배기. 찌르기 관통, 휘두르기 속도, 찌르기 속도. 찌르기 관댐, 휘두르기 배기 피해량. 이거 배기 피해량 199면은 무조건 글레이브인데. 불즈로 가서, 아, 요게 열려야 돼요. 불즈가 이게 열려야 맞춰줄 수 있어. 그거 아니면 배기 피해량 199 맞춰주기 어렵죠. 얘가 170까지 올라가네. 이거네 그러면. 피해량이 오히려 줄어들어? 휘두르기 배기 피해량이 오히려 무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또안 되네. 했죠? 여기에 요거 달아주고, 요거 달아주죠. 이 정도면 되게 잘 붙었는데? 왜 마음에 안 든다고 할까? 렌차가 붙어 있었어야 되는 건가? 그러면 롱글이 열렸다고요? 이게 뭔 소리요? 롱글이 열렸다고요? 진짜? 진짜 열렸네? 롱글 열렸는데. 롱글 열린 건 좋은데, 지금 재료가 없죠. 일단 재련 가서 분해할 건다 분해합시다, 이거. 큐. 아이고, 아이고. 롱글이 열렸어. 롱글이 열렸으면 또 이거는 다른 얘기가 되지.
아, 나무 없어. 자, 나무. 나무 구하러 갑니다. 와, 롱글 드디어 열렸습니다, 롱글. 롱글 스펙 좀 비교해서 보고 싶은데, 저거 하나, 저거 보러 가긴 해야 되는데, 저 쿠자이트 쪽으로. 나무가 없죠. 와, 20만원짜리 지금. 잠깐만, 지금 숯이 없어. 기다려봐. 숯이 없어서. 야, 이게 롱글이 결국 열리는구먼. 원목 사고. 또 여기 가서. 원목 사고. 그래서 일단 저거 20만원짜리 하러 가야 돼. 와, 롱글레이브가 열렸단 말이지. 일단 숯이 없으니까 숯부터 많이 만들어두고 하죠. 롱글레이브도 안 만들 수 없죠. 대장간 돈수급 쩔죠. 대장간이 최고야. 상단 돌릴 필요가 없어. 기술이 다밥 먹여주고 살리는데 힘들게 보찜 장사를 왜 하나? 자, 대장간에 가서 우리 애들 다 찾네. 일단 재련, 푸키오 더 갈아야 돼. 그리고 정제로 가서 인트가르가 다마스킨 한 10개 정도만 만들어. 그리고 제작 가서 아까 20만원짜리 양손검 있었죠? 얘 결국에는 스파타지. 스파타에서 이거 잡아주고,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 잡아주고, 딱 이거 건드려주면 끝났죠? 조합이. 여기서 이제 능력치가 많이 붙냐 안 붙냐의 차이로 이제 돈을 다 주냐 안 주냐 그 차이거든. 빰! 봐봐, 플러스가 지금 하나밖에 안 붙어가지고 반토막이 났죠. 하지만 이거 열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개꿀. 이걸 무조건 해야 돼. 안할수 없어. 양손검. 아, 2티어짜리 열렸어? 어? 아니다. 5티어짜리 열렸다. 오, 이러면 또 이제 5티어짜리가 점점 막잘 열리기 시작하네. 근데 여기는 왜안 열어줘? 그나마 황금색 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아, 이거 열렸으면 좋겠다, 이거. 아, 이거 열려야 돼. 이것도 나쁘지 않고. 일단,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요. 나무 더딱 쓸어 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또 가죠, 여기. 카르반세스 들리고, 덩그라니스 들리고. 일단 카르반세스 들려. 나무가 여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 47개. 나쁘지 않아.
대장간. 오더 별로죠? 떠나. 지금 갑자기 할게 되게 많아져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고민이 되네. 오, 덩글라니스 한번 보자. 카르반세스의 비올리얼 틈이 뭐예요? 뭐 있어요? 카르반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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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카르반세스라고 분명히 발음을 했는데 뭘로 들으신 거죠? 카르반세스. 아, 어떻게 들리시는데요? 카르반세스. 어떻게 발음해? 제대로 발음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발음이 새나요? 아니면 좀 센가? 카르반세스? 자,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라잉크님, 어떻게 된 거죠? 카르반세스. 어떻게 된 거죠? 도시 이름이 왜? 왜 갑자기 조용해지셨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카르반세스가 왜? 아무 문제 없었던 거 아닌가? 나는 발음이 잘 되는데 내 발음은 항상 좋았는데. 이러면 블란디아, 아니 바타니아 쪽은 나무 일단 수급을 했고, 블란디아로 넘어가서 아이템 새롭게 또 젠이 된게 있는지 보죠. 보면서 아세라이 쪽으로 방패 구하러 내려가죠. 일단 이속은 잘 나와. 나쁘지 않아. 숲에서 4점대가 나오면 이속 개빠른 거. 아, 이거 양손 도끼, 이거 개꿀 미션. 레시피랑 돈을 퍼주는 아주 개꿀. 아, 맞아, 맞아. 나 그거 보기로 했지, 참. 아이템 갑옷. 아 근데 아 은택 숄더는 아 그래 일단은 최고 티어 아이템들은 있으면 최대한 사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동료랑 애들 늘어나면은 그 남동생도 하나 한 세트 입혀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파소스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네. 파소스? 갑자기 늙어버렸네. 보스트룸에서 머물고 있죠? 쟤 데려다가 옷 입혀줘야 돼. 그래서 황금 쪽 투구가, 황금 왕관 쪽 투구가 하나가 더 구해지면 좋겠는데. 오, 이거 하얀색 뭐죠? 이거 투구에 패턴 들어가는 거네? 아, 없어. 진짜 황금 갑옷 세트는 진짜 잘안 뜬다. 너무 희귀하다. 양손검 100% 스파타죠, 이거?
아닌가? 피가 너무 나가는데? 아, 이거 가볍다. 아, 다마스킨 들어가네. 맞네. 스파타였지, 참. 양손검이고, 그립을 좋은 걸줄 필요가 없어. 폼멜은 대충 잡아주죠. 아, 개 많이 흘려. 이거는 이거 플러스 되는 수치가 한 3개가 안 붙어서 반값 후려친 거죠, 지금. 뭐가 많이 열렸어요, 지금. 호남 쪽에도. 아, 여긴 다 열렸다. 아, 롱글레이브 한번 만들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무기 길이 양손 데미지를 봐야지. 휘두르기 102 피해량을 좀 볼게요. 잠깐만, 이게 궁금하다. 이게 피해량 개수가 4.99 그리고 2.5 4.1 무조건 롱글레이브가 무조건 좋네. 피해량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지금. 0.8이 차이 나네? 무조건 롱글레이브 써야 돼, 이거. 자, 여기서 그러면 가장 휘두르기 102 피해량 5티어 3개 중에서 휘두르기 102 랜스 차징까지 되는 건 요거네. 길이는 219, 한222선이 제일 좋았던 것 같죠? 지금 쓰고 있는 거 무기 길이가 219였나? 그랬으니까 거기서 폼멜은 뭐 크게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5티어 둘중 하나 잡아주는 게 낫죠. 이거 해주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무기 길이 223? 223도 쓸만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더 길게 여기서 해줄 수 있는데 223이나 224나 똑같고 날 크게 해보자고요. 오히려 데미지 떨어지는데. 날은 작게 할수록 데미지가 피해량이 많아지네. 근데 문제는 히트 판정 범위죠, 이거. 히트 판정 범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날은 최대한 길게 하는 게 맞고, 그러면 187이 가장 딜이 좋네. 근데 219, 220 정도는 솔직히 188이 가장 딜이 좋은데 213? 210, 220 맞춰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87에 220 맞춰주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더 올리면은 휘두르기 피해 102 피해량이 떨어져. 근데 휘두르기 102 피해량이 몰빵을 하면은 이 정도거든? 무기 길이? 213?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레이저 헤드보다 한6 정도 짧은 건데, 6 정도 짧은 건 조금 힘들다. 조금 더 기르는 게 맞지. 여기다. 이 위치입니다, 여러분. 렌차에다가 한손 양손 다 대고,
이거지. 날개요? 무슨 날개? 이거요? 날개로 핸들링? 날개로 핸들링 뭐 지금 잡을 게 없죠? 다른 거 끼면 핸들링 바뀌나요? 핸들링 58로 올라가긴 하네요. 근데 무기 길이가 엄청 떨어지네. 날개로 핸들링 잡아주는 거 가장 잘 잡는 게 지금 이건데, 4티어짜리. 5티어가 안 열렸어요, 지금. 이게 열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나마 58? 58? 58? 핸들링 58 이게 최대인 것 같은데? 근데 무기 길이가 이러면 박살이 났네. 무기 길이 최대로. 그러니까 차이가 크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215밖에 안 돼서 아까 것보다 짧거든요, 무기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얘로 잡아주고. 여기서 220으로 딱 맞춰주면 되죠. 187에서 220. 222까지 늘릴 수 있다. 187질 유지하면서. 222 잡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핸들링 크게 차이가 없네요. 자, 이거, 이렇게 잡아주면 될것 같은데? 제발. 제발 능력치 많이 붙어라. 제발 플러스 많이 붙어라. 제발 빰. 극혐이죠. 자, 이거는 하나 더 만들어. 더 만들어 봐. 역시 내거안 붙죠. 하지만 이건 붙죠. 빰. 아, 이번엔 뜨겠지. 어? 이번엔 뜨겠지. 그래도 세번 정도는 도전해봐야. 따란? 아, 두개 붙었어? 한 번만 더 해볼까? 한 번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재료가 없다. 재료가 없다. 쿠키오를 더 갈아야겠다. 갑옷 좀 봅시다. 갑옷 아까 봤나? 여기 갑옷 봤나요, 제가? 특별한 게 없죠, 지금 여기. 자, 일단 글레이브 만들었는데, 와, 확실히 비싸요. 아까 제일 좋은 게 뭐였지? 와, 이게 원래 쓰던 게 지금 레이저 헤드가 제어가 64구나. 이거 그럼 공속 되게 느리겠다. 피드록이 속도가 16인 게 실은 맞나 이게? 나 아, 양손 양손. 아, 맞아. 양손 깜짝이야. 한손일 때 피드록이 속도 어차피 찌르기밖에 못하잖아, 이거. 양손일 때 휘두르기 속도 62? 확실히 느리긴 하네. 많이 느리네.
일단 한번 써봐야겠다, 이거. 얘 찌르기 속도가 1 붙은 그거죠, 이게. 이걸 또안 써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한 손이랑 렌차를 버리고 그냥 양손으로만 쓴다고 하면은 좀더저 제어랑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롱글레이브를 쓰는 이유가 한 손도 되고 렌차도 되니까 롱글레이브를 쓰는 거지. 굳이 뭐 그게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죠. 일단 그러면 저 양산형 글레이브들은 애들 하나씩 껴줘야 될것 같은데. 하이아한테 내가 레이저 헤드를 넣어줬었던가? 아, 구데이 같은 거 옛날 거 만들어서 줬었군요. 아, 한손검에 양손검? 문트가르가 뭐 없네. 녹슨 철제 아밍소드를 왜 쓰고 있어? 이거 빼. 이거 쓰레기 같은 거왜 쓰고 있어? 저걸 못 봐줬네. 지금까지 저걸로 싸운 거야, 설마? 됐어, 됐어. 이러면, 대장간 가서 오도 한번 보죠. 양손검 17만원. 이거 다마스킨 요구할 것 같은데? 경제 가서, 숯이 없네요. 아니, 지금 이제 슬슬 목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방송 타임 3시간 반 정도 되고 있는데. 다른 분들 다 주무시나 봄. 하긴 내일도 출근해야지. 저는 내일 차를 블루핸즈에 입고를 한번 가야 됩니다. 어떤 그 분이 주차되어 있는 제차 사이드미러를 때려 박아버렸어요. 본인 우측 사이드미러로 내차 왼쪽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퍽 하고 때리고 갔죠. 그래서, 근데 요즘 신차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미러에 이제 여러 가지 감지 센서랑 어라운드 뷰 카메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뭐 외관상으로는 뭐 스크래치 정도 난 건데 안에 이제 그런 센서들이랑 카메라가 뭐 조금 마탱이 갔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지금. 여기다 맞추고 아까 이거 잡아줬고 그립을 이걸로 해주고 올려주고 뭐 요거 잡어어어 이거 내려주면 딱 맞죠? 이거 제작해서 아 롱글레이브 만들었습니다. 아직 성능 실험은 못 해봤고. 빰.